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탱크 블록 블라스트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 게임은 탱크 블록 블라스트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이제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받아봤는데, 이 게임을 키니까 사전 등록 유저 보상이라고 이렇게 뜨네요. 전이 게임을 사전 등록 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뜨네요. 뭐, 아무튼 일단 수령하고요. 뭔가 돈이랑 이제 다이아를 되게 받았어요. 이걸로 갔다가, 데미지, HP, 뭐, 골드,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뭐부터 올려야 되지? 데미지만 올릴까? 일식 올라가네. 이거는 아 0.05? 엄청 조금 올라가네. 그냥 데미지에 싹다 투자하겠습니다. 오케이, 싹다 올려버렸고 데미지가 10에서 21로 올라갔어요. 일단 바로 한번 게임 해봅시다. 뭔 게임인가? 이게 뭐죠? 게임 시작하니까 갑자기 스킬을 선택하라고 하네요. 멀티샷으로 가겠습니다. 게임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총 쏘는 건가? 오, 와, 이 게임 괜찮은데? 아, 이렇게 한번 이제 몬스터 같은 거를 잡고 나면은 셋 중에 하나를 또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연사 속도 강화로 할게요. 2웨이브. 오, 죽어라! 와우. 요번에는 거대 탄환으로 갑시다. 이거 탄환이 커지는 것 같죠? 딱 보니까. 와. 이 게임 재밌는데? 지금 막 시작했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오케이, 다 잡았고, 요번에는 더블샷. 죽어라! 와, 더블샷이 3개로 나가네. 바로다가 사망. 요번에는 파쇄탄. 탄이 분열합니다. 요건 뭐냐? 이렇게 쏘면은, 아, 이 적을 맞추면은 총알이 양옆으로 이렇게 갈라지네요. 요거는. 터보 모드는 뭐야? 이동 속도가 증가합니다. 이동 속도가 조금 빨라진 것 같긴 하네요. 와, 이 게임 왜 이렇게 재밌냐? 오케이, 또 잡았고. 관통탄, 그렇지. 몇 웨이브까지 있는 거지? 와, 왕구슬! 야! 와, 이거 완전 사이다야, 사이다, 이 게임, 야! 와, 타격감 뭐야, 이거? 바로다가 사망. 요번에는 측면포 좌우 공격을 추가합니다. 8웨이브. 왠지 모르게 10웨이브까지 가면은 끝날 것 같은 거란 느낌이랄까? 어우, 정신없어. 오케이, 잡았고. 요번엔 크리티컬. 드물게 치명타를 줍니다. 자, 9웨이브입니다. 와, 크리티컬 뭐야? 와! 와, 진짜 정신없네, 게임. 오케이, 잡았고. 공격력 강화를 할게요. 보스! 야, 10웨이브가 딱 보스. 야, 죽어! 오, 보스가 날 따라와, 날 따라왔냐? 보스 사망. 이게 아마 제가 데미지업을 미리 해놔가지고 금방 죽은 것 같은데, 원래 이렇게 빨리 죽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골드는 광고 보면은 5배? 안 봐. 골드 보너스는 뭐냐? 아, 보석 내고, 뭐, 곱하기 3배, 240분 동안 선물함. 동영상 광고를 시청하시면 누적 횟수에 따라 다양한 상품을 드립니다. 이거 딱 보니까 굳이 HP는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건 뭐야? 탱크 바꿀 수 있나, 설마? 바꾸는 게 아니고? 약간 탱크의 능력치를 바꾸는 거구나? 처음 시작할 때. 근데 골드가 되게 많이 필요하네. 15,000원? 와, 이거는 광고 50번 봐야 돼. 이거는, 이건 100번 봐야 돼? 이거는, 더블샷. 8스테이지 클리어하면은 열리는 것 같네요. 요거는, 15스테이지. 와! 이거 대박이네, 미사일. 유도미사일 같은데? 다른 거는. 와, 이거는 보석 300개 있으면 되네요. 다음. 와, 플라즈마 폭탄이라는 건데, 다이아가 700개나 있어야 돼요. 다음. 와, 이거는 총 대신에 이제 광선을 쏘는데 이거 대박이다. 1500개 필요한데. 사기다, 사기. 아, 이게 방금 게 끝이고, 다이아의 사용처가, 아, 돈이랑 바꿀 수 있구나. 아니면은, 아까 그 골드 그거. 자, 일단 바로다가 게임 시작. 더블샷으로 시작해야겠다. 더블이 간다요? 짜짜짜짜짜,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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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 거대 탄환. 딱 보니까 뭔가 필수적인 스킬들이 있네. 요런 멀티샷. 여기서는 나중에 몹들이 되게 많아지기 때문에 멀티샷이 필수입니다. 12지뢰 뭐야? 매우 큰 데미지를 주는 지뢰? 전기방어막. 적을 정지시키 전기 방어막. 어? 적의 모든 공격을 막는 방어막? 일회용인가? 지뢰 한번 해볼게요. 자, 과연? 어떻게 쓰냐? 어? 아, 이런 식으로.
와, 괜히 했는데? 어, 아니구나. 어, 이거 밟아야지만 터지는구나. 말 그대로 지뢰네. 아닌가? 꾸진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파쇄탄 파쇄라짜 파쇄 와우. 연사 속도 강화. 죽어라 녀석들아. 아, 한 대 맞았고요. 관통탄 터보 모드. 이번엔 크리티컬. 벌써 9웨이브예요. 와, 사이다야 사이다. 짜 짜. 완전 역해. 끝머리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야, 죽어라 녀석들아. 벌써 마지막입니다. 보스 요번에도 금방 죽겠지. 와 지뢰까지 맞으면서 요렇게. 아, 왜 이렇게 세, 왜 이렇게 세. 난리 났어. 오케이, 잡아버려. 고. 이제 3스테이지를 할 차례인데 바로 그냥 다른 탱크 구경하러 갑시다. 지금 요런 식으로 하면은 다른 탱크 구경 절대 못할 것 같아요. 바로다가 오케이, 구입 완료했고 넉넉하게 보석 9000개치 구입을 했습니다. 요걸로 갔다가 우선은 보석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은 그냥 싹 다 구입을 하도록 합시다. 요렇게 하나씩 써볼게요. 자, 이 전기차라고 해야 되나? 전기충격차. 자, 요거부터 한번 봅시다. 자, 과연 왠지 엄청 좋을 것 같은데. 자 오오오. 아,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은데 생각보다 별로다. 데미지가 생각보다 그렇게 센 것 같지가 않습니다. 뭔가 몹들이 많아야지 확인. 와, 아, 이거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 왠지 보스 잡을 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지속 딜이 계속 들어가니까 금방 죽을 것 같긴 하네. 벌써 9웨이브까지 왔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보스예요. 지금 한 대도 안 맞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보스 떴고 얼마나 빨리 죽을 것인지. 자, 과연 번개랑 같이 때리고 있어요. 어? 아, 오! 어, 빨리 죽어. 아유, 대박이네. 확실히 빨리 죽습니다. 오케이, 클리어 했고. 어? 가디언 터렛. 가장 가까운 적을 공격하는 가디언 터렛. 이건 또 뭐야? 미니건 드론? 적을 찾아 공격하는 드론. 전방위 드론. 탱크를 위성처럼 돌며 공격하는 드론. 어? 뭐야, 내가 쓸 수 있는 거야? 아니면은 게임 도중에 뜨는 건가? 아, 게임 도중에 뜨는 것 같습니다. 자, 요번에는 플라즈마 폭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덱의 게임 시작. 플라즈마 과연? 뭐야? 어? 아, 아니 이걸 좋다고 해야 되나? 잠깐만. 어? 뭐라고 해야 되지? 공격 속도가 너무 느려. 일단 그걸 맞추기도 좀 힘들고. 어어. 아, 근데 맞으면 대박이야. 맞추기가 힘든데 맞으면 대박입니다 이거. 그리고 벽에 이렇게 어 사방으로 튕겨 나가서 괜찮은 것 같긴 하지만 지금 쓰고 다신 안 쓸 것 같은데요. 왠지 이거 그렇게 뭐 좋진 않습니다. 어, 미니건 드론 떴다. 적을 찾아.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자, 과연 자동 공격이라는 거죠. 어, 이런 식으로. 어, 이거 완전 좋은데 저거? 싸이, 사기다 사기. 저게 더 좋아 이거보다. 전방위 드론 탱크를 위성처럼 돌며 공격. 오케이, 한번 해봅시다. 자, 과연? 어? 뭐야? 와, 총알 나가는 거 봐. 아유, 완전 좋은 건데? 가디언 터렛 떴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터렛을 뭐야, 일정 시간마다 설치를. 아, 아니구나. 시작하자마자 설치가 되고. 아, 아니구나. 계속 설치하는 거구나. 오, 어, 터렛이 그리고 지금 보면은 유지가 되어 있어요. 이거 봐, 지금 세 개가 있어. 어이, 완전 좋은데 터렛? 아, 없어지는구나. 무한 유지가 아니었네요. 광고 봐야겠다. 이거 10배로 주네. 오케이, 광고 보고 왔고 바로다가 골드업이나 해야겠다 그냥. 이게 골드업을 하게 되면은 상점에서 이렇게 돈 살 수 있는 게 좀 더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니까 돈 좀 벌어서. 아니다, 차라리 그냥 이거 구입 요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갖다가 알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이렇게 한 다음에 상점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은 어, 살 수 있는 돈 또 늘어나고 또 알랄랄랄랄랄랄랄 이렇게 하고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또 늘어나고. 근데 뭐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네요. 이 작업을 조금만 반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반복 대충 끝났고 이제 돈 한번 구입할 때마다 95K씩 이렇게 들어옵니다. 요걸로 갖다가 공격력 업그레이드 를 이렇게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거 한번 써봅시다. 이게 진짜 좋을 것 같아.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분해 광선이랑 터렛이 다섯 개가 있어. 다섯 개가. 이건 진짜 사기야. 탱크도 이상하게 생겼어. 자, 바로 한번 해봅시다. 자, 과연 뭐야? 어? 왜 안... 어? 어? 뭐지? 뭔가 이상한데? 잠깐만요. 왜 게임이 뭐야?
어? 왜 레이저 안 쏘냐? 아 설마 내가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 건가? 잠깐만 뭔가 이상한데? 아니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이것도 사기야 그냥. 오 레이저 레이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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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왜 레이저를 쏘는 그런 조건이 있나? 뭐야? 레이저 안 쏘는데? 어 저 선물 상자 뭐지? 한번 먹어봐야겠다. 뭔가 떨어져 있어요 저거. 이거 먹으면은 어 레이저 선물 상자 먹어야 레이저 쏘나 설마? 어 아닌데? 어 일정 시간마다 그냥 레이저 쏘는 것 같은데. 아 상자를 먹게 되면은 이 중에 그냥 하나를 주는 것 같습니다. 안 받아. 아 이 탱크가 그렇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네. 이게 레이저를 계속 쏘는 건 줄 알았는데 게다가 레이저 뭐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그냥 터렛 때문에 쓰는 것 같은데 이거는? 자 보스전 돌입합니다. 과연 레이저 레이저 나와라. 어 레이저 나왔는데 어 이 보스 왜 이래. 오 와 이 탱크 진짜 별로다. 와 이거 아닌데. 다른 탱크는 이건 뭐 굳이 할 필요 없고 이것도 할 필요 없고 아까 이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더블샷이랑 미사일까지 있는 지금 그나마 쓸만한 거는 플라즈마가 짜인 것 같습니다. 자신 안 쓸 줄 알았던 플라즈마. 자 바로다가 6스테이지 갑니다. 자 보스 떴고 후거란 요소가 사망. 오 엄청 빨리 잡았네. 자 바로 다음 스테이지 갑니다. 아 깼는데 새로운 스킬이 또 해방이 되었습니다. 수리검 회전 수리검 추적 수리검 바로다가 게임 쉐 자 어 수리검 들고 시작해볼까? 한번 보겠습니다. 새로운 거니까. 자 과연 수리검 와 이런 식으로. 근데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오 멋있긴 하다. 아 수리검 이거 사기네. 이게 초반에 몹이 없을 때는 그냥 그런데 몹이 많을 때 요럴 때 이게 수리검이 한번 튕기면서 알아서 유도로 찾아가기 때문에 지 혼자 알아서 그냥 싹 다 잡아버리네. 이거 완전 사기인데? 정말 좋습니다. 아 추적 수리검 나왔습니다. 한번 써볼게요. 근데 보스야 좋으려나? 자 과연? 아 추적 수리검이 지금 뭐 쓰이고 있긴 한데 뭐야 좋은지 잘 모르겠네. 오오오 좋은 거 같기도 하고. 야 모르겠다 죽어 그냥. 왜 이렇게 데미지가 안 박혀. 야 죽어라 녀석들아 사망. 이게 지금 해보니까 탱크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아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자꾸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데 진짜 요걸로 계속 하겠습니다. 오케이 보스 떴고. 아 근데 체력이 별로 없는데 이거 한 대라도 맞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돌진하는 보스야? 아 아닌가? 맞나? 아닌가? 야 너 야 너 죽어. 오케이 잡긴 잡았고 데미지 업 좀 하자. 이거 돈 왜 이렇게 많이 구입할 수 있냐? 구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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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다 써버리고 싹 다 그냥 데미지 업그레이드에 이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와 데미지 79까지 올라갔어요. 하면서 11스테이지 바로 갑니다. 아 새로운 스킬 개방되었습니다. 난동 데미지를 입으면 데미지가 증가합니다. 데미지를 입으면 이동 속도 증가하고 공격 속도 증가하고. 결론은 일부러 맞아야 된다는 소린가요? 저게 뜨면은 한번 일부러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떴다 난동 데미지를 입으면 데미지가 증가합니다. 데미지 입자 녀석들아 데미지. 자 입었습니다. 아 그렇게 좋진 않네. 이게 계속 지속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왼쪽에 시간초 보이시죠? 3초밖에 안 돼. 3초밖에 안 하는 게 낫네. 자 드디어 15스테이지까지 왔습니다. 이 탄을 깨게 되면은 아까 그 머시기였지 그 6발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그 탱크를 얻을 수가 있었죠. 자 그러면은 빠르게 한번 넘겨보도록 합시다. 이쯤 되니까 게임이 좀 빡세지기 시작했어요. 자 드디어 보스전인데 이거 한번 써볼게요. 데미지 입으면 공격 속도 증가하는 건데 과연 얼마나 빨라질지. 오 뭐야 이거 데미지 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입냐. 데미지 입겠냐. 아 했습니다. 탱크가 아 이거는 진짜 좋을 것 같아. 왠지 상당히 기대 중이에요. 16스테이지 바로 갑니다. 자 과연 미사일 과연 왜 안 쏘나요 미사일. 오오오오오 와 쏘는 속도가 조금 느리긴 한데 데미지가 엄청나게 센 것 같습니다. 와 이거 봐 이거 봐.
미사일 발사! 쭈쭈쭈! 아, 이거 지금 미사일 써보니까 엄청 꾸진 거네요. 역시 공짜.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다이아 주고 사는 그 탱크가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죽었네요. 지금 게임하면서 처음으로 죽었어요. 아, 그래서 결론은 뭐냐? 아, 오늘은 여기까지다. 네, 탱크 블록 블라스트라는 모바일 게임 요렇게 한번 해봤는데 이 게임 이제 초반에 되게 할만했는데 계속 하다보니까 뭔가 좀 지루하네요. 탱크 블록 블라스트라는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비비엄.